김민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동기죠. 나경원 과도 동기입니다. 자, 인사 나누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의 동기이기도 하지만 조국의 동기이기도 한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제변호사시잖아요. 지금 조국 장관, 뭐 나경원 뭐 등해가지고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 짧게 한번 코멘트 드릴게요. 조국이 죄인이냐, 윤석열이 죄를 만들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조국 장관이 장관 자격이 없느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느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저는 조국 장관을 믿습니다. 결국 이 국면은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검찰이 마치 기총수사처럼 난사해야 되는 피의사실, 그것도 대부분의 엉터리 허위와 그것을 그냥 받아쓰는 기레기들의 합작에 의한 반드시 돌파해야 할 국면입니다. 야, 김민석 살아있다. 우리 원장님은요, 지금 보면은 이 무대 위에 올려야만 참 잘 어울리는. 이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결국 조 장관의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학 동기긴 하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왜?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거기는 법대, 저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고, 저는 사회대. 그리고 대학 나와서 또 활동했던 공간이 달랐습니다. 그저 아, 좋은 사람, 범생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첫째,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할 때 싸우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장수가 하나 나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제가 조 장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정수석 그만뒀을 때 이제 대차게 한번 검찰개혁 해봐라. 저는 이제 너를 장수로 생각한다. 그런데 좀 힘들 것이다. 조 장관이 다 이겨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장수가 아니라 친구 동기 조국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리더십과 그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는 그가 매우 철도 있고 매우 품격 있게, 심지어 그의 앞에서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추악하게 공격을 하는 자들 앞에서도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지닌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견뎌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의 본질이 태도가 되었다. 저는 조국의 태도가 옳으냐, 아니면 윤석열이 이끄는 이 검찰의 수사 태도가 옳으냐, 그것만 비교해도 어느 쪽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이, 야,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조폭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지금 하는 짓이 검사 짓입니까? 조폭 짓입니까? 왜 피의자를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합니까? 왜 피의사실을 총 쏘듯이 두다다다다다다 난사합니까? 싸움에도 예절이 있는 법입니다. 1대1로 싸우거나 안 되면 1대10 정도 싸워야지요. 1대100이 뭡니까? 아까요, 국제변호사 말씀하셨는데 형법이 칼 쓰는 겁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은 칼을 쓰되 인권을 생각하고 헌법을 생각하면서 쓰라는 겁니다. 형법만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생각하고 헌법과 인권을 생각하면서 칼을 써라. 이게 검찰개혁하자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칼을 쓰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칼을 쓰면 이것은 그냥 칼제비들입니다. 그런 검찰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저는요, 정체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엄청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욕도 엄청 많이 먹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1990년대와 2000년대가 다르고 2000년대와 2010년대가 다르고 2010년과 2020년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여러분이 있고, 기레기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팩트체크가 되고, 아무리 수구 세력이 흔들어대도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1운동 100년이 되는 시점에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번에 일본의 경제 침략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아직도 곳곳에 끈적끈적하게 친일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알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옥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검찰개혁 말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 장관을 흔들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오판이다. 왜? 그들이 우리의 동력을 이렇게 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 촛불로 이루어냅시다. 정치, 검찰, 자한당을. 자,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